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국지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천자, 황제, 제후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후는 봉건시대 때 용토를 가지고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자기를 받았죠. 지방에서 주권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한나라 당시에는 이 제후들의 의미가 관직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앙정부였던 한나라에서 각 지방으로 지방관을 보내가지고 태수라든지 이런 지위를 주면서 다스리게 했는데요. 9년제가 확립이 되어 있었죠. 한나라는. 그런데 이 후한 말기에 이르니까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실력으로 득세를 해가지고 거의 제후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제후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천자는 황제랑 같은 말입니다. 진시황제가 있었죠. 이 황제라는 말은 약간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요. 천자는 말 그대로 하늘의 아들, 옥황상제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하늘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천자하거나 아니면 황제하거나 요게 이름이 똑같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황제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고종 황제,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유비에 대해서 레츠기리 얻어가시라고 유비에 대한 인물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비는 161년생이에요. 굉장히 까마득한 그런 사람이죠. 유주의 한나라 유주의 탁현 출생인데요. 후한의 행정구역이 13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13주. 그 중에 유주입니다. 유주. 요게 중국의 전국시대 때 연나라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탁현의 유비와 장비가 동양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유주 출생입니다. 유비와 장비가 모두. 이 유비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정통성 하나로 나중에 촉한의 황제가 되는 그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이 유비가 집이 어려웠어요. 가세는 기울었지만 그 당시에 최고였던 노식의 문화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식의 문화생 하면 약간 알아주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때 이제 공손장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착착 하고 있었죠. 사실상 그 당시에는 인물평으로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식의 문화생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점이 있었던 거죠. 삼국지의 바로 진 주인공입니다. 소설 삼국지의 진 주인공이죠. 정자 삼국지는 위에 그 진수가 썼기 때문에 사실 조조가 주인공인데 이 삼국지 연의에서는 주인공이 바로 유비입니다. 유교적으로 인의 대명사, 인과 의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귀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염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정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약간 동안이었을 것 같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쌍고검의 주인공입니다. 쌍칼, 양손잡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을 타고 이렇게 싸웠는데 쌍칼을 휘둘렀다는 거는 굉장히 말도 잘 탔다는 거잖아요. 두 손을 사용하면서 말을 타면서 전투를 했다는 거니까 사실 유관장, 유비 관우 장비 중에 누가 셌었을 것 같냐 이렇게 따진다면 사실 정말 유비가 굉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관우와 장비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두 손 양손잡이의 그 쌍꺼검의 주인공이었고요. 그리고 조조랑은 완전히 반대 성향이었죠. 거의 조조와는 반대로 행동했죠. 조조는 서주 대학살을 저지른 정말 피와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유비는 조조가 형주를 침략해왔을 때 신녀를 탈출하게 됩니다. 신녀를 탈출하게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그 형주의 백성들, 신녀의 백성들 거의 10만가량을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말이 탈출이지 그냥 걷는 거예요. 백성이 걸으면 얼마나 걷겠습니까. 아주 니어니어 천천히 뒤에는 조조가 조조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도 그 백성을 강화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천히 진군을 합니다. 제갈량이 독촉을 했죠.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강화로 가셔야 된다 했음에도 나는 백성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주위에 신하들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 유비의 그런 인품에 인의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의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덕이 굉장히 있었죠. 매력이 굉장히 넘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손찬의 부하였던 조은이 유비한테 오죠. 그리고 서주의 도겸의 부하였던 미축과 그런 사람들이 또 대거 따라갑니다. 그리고 형주에 있을 당시에도 유종에 부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따라가게 되는데요. 정말 마음으로 인위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군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관우와 장비의 의형제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도원결의는 삼국지 소설에만 나오는 겁니다. 사실 정사에는 도움결의가 없고요. 그렇지만 항상 관우와 장비가 유비를 따랐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정말 의형제였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그만큼 이 매력이 굉장했습니다. 유비와 그 당시에도 의형제가 많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한날 한시에 죽기를 그런 희망하는 의형제. 그런 것처럼 삼국지의 게임을 해도 유비가 보면 스탯이 매력이 99로 나옵니다. 100이 최고라면 99. 유비가 매력이 99예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등용하고 싶다. 그러면 유비를 보내잖아요. 그럼 백발 백중 다 들어옵니다. 유비 밑으로. 그만큼 매력이 있었다는 것을 삼국지 게임에서도 반영을 했던 거죠. 아무튼 유비에 대한 약간 이런 간략한 설명들을 오늘은 제가 해드렸고요. 또 다음에 유비에 대해서 유비는 왜 이랬는가 그런 얘기들을 또 다음 편으로 들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위촉오의 촉촉나라의 황제였던 유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진짜 소설을 읽게 되면 더 재미가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조조 그리고 성권 이런 식으로 또 인물평을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